지금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대북 저자세 외교 예, 아닙니까? 그거밖에. 김정은한테 여기는 또 딸랑이를 해갖고 뭔가 남북관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대통령이다.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것도 뭐. 완전히 무산돼 버렸는데 거기다 코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20일 다음 달 20일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은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빈손이 아니고 예. 그 오히려 짐만 뭘 지고 오나? 짐만 지고 오는 거. 저는 그 21일 정상회담 그게 우리 측에서 아마 요구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스가하고는 벌써 했죠. 하니까 어떤 안달이 그 났죠. 예뭐또 그리고 특히 지금 백신 때문에 더 그래요. 예. 파이저 같은 미국 업체가 5개 백신 업체 중에 4개가 미국 업체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거지만 오히려 그 약효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받고 안 맞겠다는 이번에 공무원인가 조사하니까 200만 명, 20만 명안 맞겠다고 오히려 그랬다고 그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볼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까지 대중 관계는 중시하고 대미 관계는 좀 소홀히 했죠. 했지만 이 위기 시에는 대미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원래 삼국지에도 나오는가요? 근공원린이라고 가까운 적하고는 이렇게 서로 척을 지고 먼 나라하고 사귀라 그랬어요. 먼 나라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 가까운 나라는 항상 이게 대비를 하고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잘한다고 이 중국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리고 뭐 5천년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있죠. 우리나라를 갖다 점령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에치선 라인 아시잖아요. 한국을 6.25 전에 배제시켰잖아요. 자기 방어선에서 일본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반도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저히 미국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갑자기 지금 뭐 정상회담도 구걸 해가지고 정상회담 성사시켰는데 그 정상회담에 바이든이 어제 그 대의회 연설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서 바이든 지금 제일 중점을 두는 거는 이란하고 있죠. 북한의 핵 문제 핵 문제죠. 해결, 그다음 중국 견제.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걸 건드리지 말자. 지금 속은 내심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죠. 그다음 대중국 문제 오히려 중국 찬양했어요. 공산당에 대해서 축전 보내고 바이든 생각하고 반대로 하고 있는데 21일 날그 정상회담할 때그두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 못하면은 바이든한테 냉대를 받고 올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이런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저는 정상회담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에는 좋다. 그걸 해결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도 어정쩡한 자세. 약소국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정쩡한 자세라고 그런 사람도 있긴 뭐 있지만은 전략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성을 이거는 근데 북한의 핵 문제, 대중국 문제는 모호성을 견제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쪽을 확실히 택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지금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말 할지, 바이든한테 쫓겨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한테 조금 호감을 살려고 성주 사드, 원자재도 좀 발전기도 영입하고 있는데, 그걸로 그 호감 살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백신 문제도 칭찬을 했잖아요. 그럼요. 중국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미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칭하면서 국경도 봉쇄하고 자국 뭐 우선주의로 자국 하고 이기주의 뭐예뭐 이게 이렇게 해갖고요 계속 욕했는데 뭐가 이쁘다고 백신 그러니까요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미국이 바보입니까? 오히려 이번에 가서 코드 가입할래 안 할래 확실히 하라. 예. 그리고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거 듭니다. 요구하죠. 아니 그걸 전제로 지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측 입장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의식해 가지고 쿼드 문제에서 입장을 안 내놓는다면은 미국도 불신. 그다음 중국도 미국 그 바이든 만나러 가는 게 쿼드의 문제인데 쿼드가 문제가 분명히 의제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확실하게 가타부타 답을 안 내놓는다면 중국도 불신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백신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미북 대화 네. 이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무슨 싱가포르 합의나 했는데 그건 다 찢어버리고 새롭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겠다 해갖고 지금 계속 그 논의 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뭐 수보회의인가요?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 선언 그 선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예. 거예요. 그걸 새로운 재출발의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니까 전혀 바이든과 그러니까 우리 꽃박자를 내고 있다. 청와대에 네. 그 외교 전문가가 저는 있는지조차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바이든 정부가 있죠. 출범한 지 이제 어제인가 100일이에요. 그래 어제 국회에서 100일 하면 연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 대통령이 항상.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있죠. 이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외교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외교 정책상으로도 그리고 또 심지어 트럼프를 비난까지 했어요. 네. 그 트럼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더라고요. 오히려 김정은이가 더 낫다고 그래요. 네. 그건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미라는 건 있죠. 단순한 두 나라의 어떤 외교 관계 아닙니다. 동북아 질서를 갖다 규정 짓는 중요한 요소고 여기서 어떤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여기서 그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적 모호성 저 앞에 전략적 빼야 됩니다. 모호성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아무런 전략도 없이 네. 여기서 그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거 이거는 취임 100일 된 그 미국 정부 수반한테 대할 태도가 아니죠. 그분한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바이든한테도 문재인은 아직도 전에 김정은과 트럼프를 이렇게 연결시킬 때 했었던 운전자론, 중재자론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아유. 빠져 있는 것 같고 미국만 잘 설득하면은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걸로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끼는 그런 생각을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김정은이는 지금 뭐 하는 거 보면은 문재인은 용납되기 시킨 뭐, 거예요. 예. 아무 영향가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미국한테도 영향가 없고 미국이 불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 만나준 거 있죠. 트럼프는 장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측에서 방위비 좀 올려주고 그다음 여러 가지 공장 삼성에서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자동차 공장 짓고 이런 걸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 우리가 추천도 해주겠다. 트럼프는 뭐 TV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어떻게든 다음 재선되고 재선에 성공하고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아가지고 참 장사꾼 집안이 어떤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받는 그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말을 그냥 들어줬어요. 김정은 좀 만나달라니까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트럼프가 무슨 큰 소득이 있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악수한 거 가지면 평화상 받겠다 이런 거 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카터도 평화상 받았던 게 중동 문제, 그 아랍파트하고 예. 이스라엘 수상 그 누구하고 악수하는 거 그거까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바이든은 있죠. 우리가 볼 때 트럼프가 막 그 막말 쏟아내고 이러니까 그러지. 바이든은 진짜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상원의원을 40년 하고 있죠. 그다음 그 부통령을 8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럼요. 예, 우리가 볼 때 수전 다 깨끗 인상이 좀 그 좀 선하게 생기고. 이런 거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앞에 칼을 들고 있는데 뒤에는 완전히 협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트럼프가 그 만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만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뭐 믿을 수 있고 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바이든도 하는데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이든하고는 트럼프하고 질적으로 틀리다. 단 트럼프하고 바이든 공통점 하나 대중국 견제 예. 요거 하나만 공통되는 거지 이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외교 정책은 물론 외무부 장관이 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데 예.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착오를 많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는 외교 전문가 아니라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우리 그 바둑 두시죠. 네. 바둑판에 보면 뚫는 사람 잘 몰라요.
군수 뚫는 사람이 관전 팔단이라고 해요. 관전 팔단. 그래서 예, 저는 그 미국 잡지도 많이 읽고 CNN 항상 청취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여 변호사처럼 그렇게 미국 뉴스를 열심히 보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될 거예요. 아, 많습니다. 아마 여교 쪽에 예. 뭐 북미과나 뭐 그런 사람들 있는 사람들 외에는 진짜 예. 보통 사람들은 누가 미국의 주요 잡지들 다 보고 또 CNN 보고 또 뭐 미국의 여러 외교 저널까지도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취임 100일 된 바이든 대통령에 뭔가 분명한 선물을 줘야 된다. 그 선물이란 게 뭐냐? 북핵 해결하겠다는, 북핵을 없애겠다는, 우리가 미국이 협조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히어짜만 내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김정은 신기 건드리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 신기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전제 자체가 지금 그 해결 안 됐는데 바이든하고 무슨 말하고 올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29%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 속이란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민심이 등돌리고 해외에 가서는 빈손 들고 왕따죠. 온다.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허수아비로 그냥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지금 못하는 지금 지경에 이르러 버렸는데 이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있죠.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특히 대외 문제는 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호하게 우리 유체이탈 합법 맨날 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걸. 아, 전략적 모호성 아까 말씀하신 해가지고 여기도 만족시켜주고 저기도 만족.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옛날 그 왜 같이 좀 사이가 괜찮을 때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 같으면 그게 괜찮은데 지금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은 더욱더 중국을 옥죄자는 입장인데 거기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이 있어야 그게 만족이 우리나라가 그게 만족시키는 힘이 아무런 힘도 힘이 없는 데다가 예. 그동안 외교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호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왕따라니까요. 이 강대국들한테. 일본한테도 왕따 당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저 완전히 그 정우영 외교장관이 통화하려고 했는데도 못하기. 일본 협력이 나 싫어해버린 정도 아닙니까? 지금은 싹싹싹 이래야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일본에서 같이 잘 지내자고 할 때는 주청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러시아하고 거기가 좋아 지내봤자도 별거 없습니다. 거기는 뭐 중국 같은 완전히 이제는 상정국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옛날 속국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지금 하는 것은 보면은 깔아뭉개잖아요. 그냥 짓고 밟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중국한테 모화사상이라 했잖아요. 네. 모화라는 게 중국을 의미하는 거고 모는 사모할 때는 모자 아닙니까? 네. 중국을 사모했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의 중국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1년 가까이 1년 남아있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또 민주당도 4.7 재보선 결과로서 뭔가 각성, 성찰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로 친문당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예. 것 같습니다. 뭐 원내 뭐 그래서 해도. 그렇게 잘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내년 대선까지 가서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이 아닐까 그런 그렇죠. 결론이 내집니다. 예,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 밖에 없죠. 뭐 힘들면은 잘 사는 예. 사람하고 정권 잡은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프지 예. 먹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은 먹는 데 지장이 있어요. 예, 생계, 예. 생계 지장이 있으니까요. 받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정치권 주요 현안과 그리고 내달 21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